우주인이 우주에 가기 전 수많은 테스트를 거치는 것처럼 인공위성도 발사 전에 다양한 테스트를 거칩니다. 과연 인공위성은 우주에 가기 위해 어떤 테스트를 받게 될까요? 위성 시험은 크게 인공위성이 발사체에 실려 있을 때 겪게 되는 진동, 소음, 충격 환경을 모사한 발사 환경 시험과 우주 궤도에서 고진공, 극한의 온도차 등 가혹한 환경을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하는 궤도 환경 시험으로 구분됩니다. 비행기가 빠르게 이륙할 때를 생각해 볼까요? 의자를 통해 온몸으로 진동이 느껴집니다. 인공위성도 마찬가지로 발사체를 타고 빠르게 날아가는 동안 흔들림을 겪게 됩니다. 진동 시험에서는 가진기라고 하는 장치에 인공위성을 장착시켜 수직, 수평으로 흔들면서 인공위성이 진동을 겪을 때 문제가 없는지 점검합니다. 큰 소리가 나는 콘서트장에 가면 온몸으로 진동이 느껴지는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소리는 공기를 통해 전달되어 진동을 일으킵니다. 같은 원리로 발사체가 발사될 때 발생하는 큰 소리는 공기를 통해 페어링과 그 내부의 인공위성까지 전달되어 진동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인공위성이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가 음향환경 시험입니다. 음향환경 시험은 최대 150dB까지 소음을 증폭시킬 수 있는 음향 챔버에서 진행되고 소음 데시벨을 단계적으로 상승시키면서 인공위성 구조에 변화가 없는지 점검합니다. 여러 단으로 구성된 발사체는 단을 분리하면서 날아가다가 최종적으로 인공위성을 분리시킵니다. 이렇게 분리가 이루어질 때 각 단의 연결부에 큰 충격이 가해지고 이 충격은 인공위성까지 전달됩니다. 분리 충격 시험 단계에서는 위성을 발사체에서 분리시키는 장치를 실제로 동작하여 인공위성이 분리로 인한 충격에 버틸 수 있는지 시험하고 인공위성이 발사체에서 분리된 후 무중력 상태에서 안테나 혹은 태양전지판이 펼쳐질 때 발생하는 충격을 점검하기 위해 전개시험을 진행합니다. 우주공간에서 인공위성은 10억분의 1기압보다 낮은 진공 상태에 놓입니다. 또한 궤도를 돌며 섭씨 영하 200도 이하의 극저온과 섭씨 100도 이상의 고온을 반복적으로 경험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지구에서 문제가 없던 부품도 쉽게 고장날 수 있어 세심한 시험 과정이 필요합니다. 열진공 시험은 고진공, 극고온, 극저온의 우주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열진공 챔버라는 장치를 이용해 진행하는데요. 인공위성을 열진공 챔버에 넣고 길게는 한 달까지 24시간 내내 시험하면서 우주 환경에서의 성능을 확인합니다. 인공위성은 일종의 커다란 전자제품으로 엄청난 전자파를 발생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부품끼리 전자파 간섭은 없는지, 우주에서 외부 전자파의 영향을 받지는 않는지 전자파 시험을 통해 검증합니다. 전자파 시험이 이루어지는 전자파 챔버는 외부 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금속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파 흡수체라는 사각구리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요. 전파 흡수체는 전자파가 뿔 사이를 반복해서 부딪히게 함으로써 전자파를 소멸시켜 전자파 반사를 최소화합니다. 덕분에 전자파 챔버 안에서는 통제된 환경에서 전자파 시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번 우주로 날아간 인공위성은 AS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오랜 기간 까다롭고 긴 시험 과정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우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